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블랙사바스의 기타리스트이며 현대 메탈 음악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토니 아이오미는 어린 시절 목재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로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절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연주는 당시 다른 기타리스트들에 비해 기교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헤비메탈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멋진 리프, 특유의 톤과 건조한 사운드는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타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토니 아이오미 시그네처 모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악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병원쌤이 들고 있는 깁슨 USA 토니 아이오미 SG 스페셜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펙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TI 부스트, 토니 아이오미 부스트겠죠. 여기 오토그래프가 돼 있는데 네네. 똑같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 토니 아이오미가 네. 레이니와 네.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네. 이 실제로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 같은 경우도 레이니가 이제 만든 브랜드고요. 오, 예. 약간 이제 따지자면 레이니에서 나오는 페달들 중에 이제 커스텀 샵급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예,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이펙터 브랜드인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펙터 타임즈에서 윤충 씨랑 저랑 이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다루면서 괜찮다.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토니 아이오미가 이 레이니와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니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토니 아이오미 등에 업혀서 네.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전 앰프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끈끈한 관계를 네. 유지를 합니다. 이 두 대의 장비를 이용을 해서 다른 이펙터들과 물려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담을 붙이자면 예. 블랙사바스의 리얼 백킹에다가 병원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시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한번 다루면서 이 오디오 서버가 친하게 지내지 마라. 오디오 서버와 관련된 MR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유튜브 시스템상 예. 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 같은 경우에 원곡자와 수익을 나누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커버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웬만한 뮤지션들의 시그네처 모델은 그 MR에 맞춰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디오 수본이 묻어 있으면 안 돼. 차단이 된다. 영상이 차단이 돼서 저희가 이전에 샤벨 기타
다룰 때 그런 적이 있어서 블랙 사바스 스타일의 이 백킹을 찾았는데 네. 약간 뭐랄까 역시나 약간 살짝 나사가 풀려 있는 듯한 네. 블랙 사바스의 스타일의 백킹 트랙이 연출이 된 부분 네. 사과를 드리고 아쉬우니까 네. 살짝 리프 정도만 그렇죠. 한번 자 쳐봐야죠. 좋습니다. 와, 이거 제가 엄청 빈티지한데? 이 토니 아이오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을 여기저기서 조금 찾아봤어요. 이 토니 아이오미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외모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뮤지션들마다 전설적인 뮤지션들 항상 이제 이 뒷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예.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토니 아이오미가 원래 이제 SG를 쓰던 연주자가 아니에요. 스타토캐스터를 즐겨 사용을 했었는데 아하. 녹음 전에 도둑 맞았대요 기타를. 저런 기타를 맞아서 도둑을 맞아서 제일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네임드 기타를 찾다 보니까 SG. 깁슨에서 제일 저렴했던 당시에 SG 스페셜을 구입을 해서 녹음 1집 녹음을 하루 만에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토니 아이오미가 샀던 기타는 오른손잡이 기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니 아이오미가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속해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여기다 달렸고 하니까. 네. 그리고 더블 커드웨이지만 네.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니에요. SG도 살짝 얘가, 네. 얘가 덜 들어가요. 네.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그러고 있었는데 이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뮤지션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오른손잡인데 왼손 SG를 뒤집어서 쓰는 뮤지션을 만났대요. 아~ 기타리스트. 그래서 서로 기타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SG를 그때부터 윈윈하셨네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 이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토니 아이오미 플레이의 사운드의 이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전화위복이 된 게 그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해서 토니 아이오미만의 또 유니크한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토니 아이오미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공장 일을 하다가 아, 난 진짜 음악만 할 거야. 다 접고 음악만 할 거야. 하고 나서 다 접고 집으로 돌아온 날 다음 날 이제 출근할 시간이 됐는데 출근을 안 하는 토니를 보고 어머니가 왜 출근 안 하냐. 난 이제 그만두고 음악만 할 겁니다. 맡은 일은 마무리는 져야지. 해서 출근한 날 손을 다쳤대요. 참 이런 또 비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런 뒷이야기들을 다 떠나서 실제로 이 토니 아이오미가 이 메탈 씬에 그럼요. 끼친 이 지대한 영향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사운드, 톤도 그렇고요. 특유의 그 리프. 네, 그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공연장 따라다니고 막 이런 제 친구가 있는데 뭐 오리지널 그 오지 오스본이 있는 블랙사바스는 못 보고 디오가 하는 공연을 보고 뭐 에드워드 베니엘런도 보고 뭐 데프레파드도 보고 다 보고 댕기는 그냥 한량같이 다 보고 댕기는 애인데 블랙사바스 공연을 본 날 아 기타는 저렇게 치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기타를 묘기처럼 치잖아요. 막 치잖아요. 근데 뭘 하나 쳐도 가슴에 쾅쾅 꽂히는 게 야 저렇게 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역으로 옛날 판을 사서 모으더라고요. 옛날 LP를 사서. 실제로 이제 토니 아이오미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좀 밴드복이 없잖아요. 네, 밴드복이 없죠. 이 실제로 마지막까지 이제 블랙 사바스라는 밴드를 지켰는데 이 나중에 오지 오스본과 다시 공연을 다니기 전까지는 블랙 사바스 오리지널 멤버는 토니 아이오미만 남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멤버들이 교체가 잦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디오도 그렇고요. 네. 오지 오스본도 그렇고 같이 이제 다 작업을 하면서 정말 진짜로 이 당대 최고의 보컬리스트들과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니 아이오미가 가진 그 연주력과 이 영향력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높기 때문이 아니었나. 마치 막 보컬들이 줄을 서 있는 것 같이 그 유수의 보컬들이 있는 네. 것 같이 참 기타 엄청 잘 친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맛배기로 저희가 토니 아이오미 시그네처 모델 네. 이 부스터와 이 SG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고요. 평소에 네. 토니 아이오미의 팬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유니크한 SG를 가지고 싶다. 네. 나는 좀 더 이제 멋있는 SG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재밌는 컨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